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무산 성시경 제주에디입니다. 네, 여러분 흑뱅이 요리사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 진짜 켜고 나서 이걸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막 다음날 출근인데 새벽 3시에 자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3일 만에 지금까지 나온 편 싹 다 몰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흑뱅이 요리사의 메인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제주도에서도 총 4분의 셰프님이 흑뱅이 요리사에 참가를 하셨는데 3곳의 식당 그리고 1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스트하우스는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흑뱅이 요리사에 나온 제주도 셰프님이 하는 식당 3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장도 이렇게 흑백으로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곳 에워룹 유수암리 숲속에 위치한 모리노 아루요라는 식당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컨텐츠 하나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자파리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한번 소개한다고 왔다가 오, 여기에 모리노 아루요가 있었구나 했었는데 드디어 방문을 해봅니다. 어머나 귀여운 지킴이들이 계시네요. 첫 번째 제주도 흑백 요리사 식당은 에워룹 유수암리 산골에 위치한 작은 식당 일본 가정식을 판매하는 모리노 아루요입니다. 이곳의 김승민 셰프는 흑백 요리사의 백수저로 출연하셨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1 초대 우승자이기도 하십니다. 모리노 아루요는 숲속에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다 보면 진짜 좁은 숲길을 지나와야 해서 초보 운전이시라면 조금 찾아오기 무서우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점심은 11시 30분부터 14시, 저녁은 1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저녁은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이 잦다고 하고요. 공휴일은 모두 휴무라서 멀리 계신 분들은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식당 내부는 바 테이블석과 홀 테이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물 지붕과 벽에 길다란 창문들이 달려있는데 창문 너머로 나뭇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진짜 숲속에 있는 식당이라는 가게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일본식 덮밥인데요. 해산물 덮밥인 카이센동, 메로구이 덮밥인 메로동, 돼지고기 덮밥인 부타동, 새우가 들어간 튀김 요리인 카키아게, 닭고기 튀김인 가라아게가 있습니다. 주류도 판매 중인데 차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위치라 맥주가 너무 땡기지만 마실 수가 없었고요. 저희는 카이센동, 메로동, 카키아게를 주문했습니다. 일본 가정식답게 나무쟁반에 정갈한 한상으로 제공되고요. 메인 덮밥과 장국, 수란, 야채절임, 감자샐러드가 밑반찬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가장 비싼 메뉴인 카이센동부터 보고 가실까요? 숙성한 참치, 문어, 전복, 성게가 올라간 해산물 덮밥인데요. 활어회가 많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카이센동과 달리 셰프님만의 비법으로 숙성된 숙성 사시미가 올라가서 그동안 먹어본 카이센동과는 결이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밑반찬에서도 느껴지는데 장국이나 야채절임 등도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맛의 느낌이 그동안 먹어본 일반적인 맛과는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메로구이 덮밥 메로동인데요. 맛있는 간장 소스에 졸여진 메로구이 두 덩이와 부드러운 두부, 메로의 느끼함을 잡아줄 꽈리고추가 함께 들어가 있는 덮밥입니다. 메로구이는 횟집에서 반찬으로 나올 때만 먹어보고 이렇게 덮밥으로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메로의 살이 너무 부드럽고 기름져서 밥이랑 함께 먹기 딱 좋더라고요. 특히 부드럽고 기름진 메로 껍질과 함께 먹을 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밥을 절반 정도 먹고 나면 제공된 수란을 함께 넣어 비벼 먹으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수란을 넣고 나니 덮밥은 더욱 부드러워져서 입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맛으로 오늘의 베스트 메뉴는 메로동이었고요. 사이드로 주문한 새우튀김 카키아게는 일반적으로 길쭉하게 나오는 새우튀김이 아니라 튀김 우동 등에 들어가는 야채튀김에 통새우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튀김을 소금에만 살짝 찍어 먹는데 새우가 처음에는 탱글하더니 나중에는 입에서 녹아내리는 식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새우 중에 가장 부드러운 새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 식감이라 좋았습니다. 튀김 자체도 맛있어서 재료 소진으로 못 먹은 가라아게와 이번에 먹지 못한 부타동 먹으러 또 가고 싶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셰프님 명성에 비해 가격대가 꽤 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드릴 곳 중 가성비도 가장 괜찮은 식당이네요. 두 번째 흑백 요리사 식당은 백수저 오세득 셰프가 차린 조천읍 교레리에 위치한 오펜파이어입니다. 이곳은 작년까지는 친밀이라는 햄버거 가게였는데요. 저도 컨텐츠 촬영차 왔다가 이렇게 셰프님을 직접 뵙기도 했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식당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식당 이름의 팬, 파이어에서 연상되듯 불 위에 동그랗고 넓은 팬을 얹어 만들어진 빠에야입니다. 빠에야는 스페인의 전통 요리로 유명하죠. 한국의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생쌀을 넣어 볶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요리입니다. 오픈파이어는 현재 연중무휴로 영업 중이지만 파이어 특성상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한번 방문했다가 예약을 안 해서 먹지 못하고 두 번째에 예약 후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픈파이어의 파이어는 제주의 색깔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제주산 한우와 매콤한 꽈리고추가 들어간 갈비 파이어, 그리고 제주의 딱새우, 황게, 톳등이 올라간 비주얼 폭발하는 황딱 타이거 빠에야, 그 외에도 제주 옥돔이 들어간 옥돔 빠에야, 우삼겹 버섯 빠에야, 제주 고사리 빠에야, 한치먹물 빠에야 등 제주의 특성을 가득 담은 빠에야 컨셉이 느껴지시죠? 예약을 해서 그런지 자리에 앉자마자 엄청난 크기의 팬에 담긴 빠에야가 바로 나오는데요. 팬이 너무 커서 이거 하나에 2인분이 맞나 의심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밥알이 누룽지처럼 얇게 펴져 있어서 네, 딱 2인분이 맞았고요. 파이어 특성상 1인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혼밥하려는 분들은 방문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파이어는 팬에 눌러붙기 전에 저어서 섞어주면 되는데요. 스페인에서 먹었던 파이어는 엄청 짜서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 파이어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그렇게 짠맛은 없어서 먹는데 부담은 없었습니다. 황딱 타이거 빠에야는 새우와 딱새우, 황게의 갑각류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다소 갈렸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고요. 소갈비살 빠에야도 부드러운 갈비살과 느끼함을 없애주는 매콤한 꽈리고추의 합이 좋았습니다. 다만 스페인에 여행가서 직접 먹었던 빠에야는 빠에야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스테이크, 하몽, 생선 요리 등의 요리들과 와인 등을 즐기며 함께 먹는 느낌이었는데 오픈파이어에서는 오로지 빠에야가 메인이다 보니 고깃집과 닭갈비집 등에서 볶음밥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DNA를 가진 한국인들에게는 뭔가 고깃집에서 고기는 안 먹고 마지막 볶음밥만 먹고 나온 듯한 묘하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맛있게 싹싹 긁어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배가 조금 고팠네요. 세 번째 흑백 요리사 식당은 흑수저 B급 셰프로 출연한 강병욱 셰프가 운영하는 구좌읍 김영리 청굴몰 앞에 위치한 넘은 봄입니다. 우선 이곳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영업시간은 런치 12시부터 15시, 디너 17시부터 22시까지이며 매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넘은 봄은 제가 가봤던 식당 중 가장 독특한 컨셉의 식당이었는데요. 우선 넘은 봄이라는 이름은 지난 봄이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고요.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를 제주도 농가와 직접 소통하여 공수받고 있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버려지는 식재료 등을 활용하는 식당에서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보통 메뉴판에는 음식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 이름이 아니라 재료의 이름이 메뉴판에 적혀 있고 작은 글자로 이 재료가 어떤 요리가 될 것인지 적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제철과일과 하몽이라는 메뉴인데 제주 흑돼지로 만든 하몽을 제철과일인 홍시, 루꼴라가 함께 나와서 상큼한 에피타이저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비주얼부터 장난 아닌 김영 톳과 제주 한우 메뉴입니다. 잠시 셰프님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여기 김녕 바다에서 봄에서부터 6월 때까지 추억되는 저희가 호수에서 준비하고 있는 톳밥 과자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토시랑 밥이랑 지은 다음에 저희가 라이스 페이퍼 형태로 만들고 나서 튀겨서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준비되는 건 저희가 제주하는 익스트 메뉴 준비합니다. 고기 아침에 신선도 확인하면서 가져오고요. 갈색 소스 제주에서 나는 깨랑 두께로 해서 만든 참기름을 넣는 제주 깨 소스에다가 깻잎을 해가지고 저희가 둘러서 준비하고요. 고기 위에는 레드크릴이라는 적채도 올라가고 노란 색깔은 청귤 신선의 노른자 분식과 치즈처럼 달아졌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요리 하나하나마다 어떤 원산지에서 온 어떤 재료를 활용했으며 어떤 소스와의 조합으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알고 먹으니 더 맛있는 법, 평범한 재료를 활용해 이렇게 기발한 음식들이 나올 수 있다니 흑백 요리사에서 셰프님들의 요리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은 넘은 봄이 오시면 아마 더욱 큰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구좌읍의 특산물인 구좌 당근을 활용한 이 요리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따뜻한 당근 달다. 소스가 기가 막히네.
당근 자체도 맛있고 당근 특유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당근 향이 별로 없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네, 잠깐 평가단 흉내 좀 내보았고요. 사산에서 온 감태를 활용한 감태면, 이것도 콩국수와 파스타 사이의 미묘한 맛으로 정말 맛있었고요. 제주 흑돼지를 주문하면 이렇게 숙성한 흑돼지 구이와 제주 감자로 만든 메쉬 포테이토, 그리고 고체 소스로 만든 특이한 멜젓까지 함께 맛볼 수 있고요. 디저트도 제주 느낌 가득한 우도 땅콩 타랑묵과 제주의 전통 음료인 쉰다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넘은 봄의 서브 타이틀이 제주 음식 연구소인데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를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제가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3명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또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해서 앵콜로 주문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주산 한우 육회였습니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서 폭풍 흡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앵콜 메뉴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다만 가격을 따졌을 때 오늘 소개드린 3개의 식당 중 가장 비싼 곳이 바로 넘은 봄인데요. 모든 요리마다 사용하는 소스가 다 다르고 재료가 모두 다르다 보니 저희는 진짜 모든 메뉴가 먹고 싶어서 한 개 빼고 모든 메뉴를 다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파인다이닝 치고 음식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든 음식 다 맛있어서 싹 다 주문하게 되니까 원래 파인다이닝처럼 가격이 비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류 주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음식값 외에 주류값이 더해져서 가격이 다소 비싸집니다. 다만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독특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고 셰프님의 음식 설명도 너무 재밌고 좋아서 여기는 기념일 등에 비싸도 맛있는 식당이 가고 싶을 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제주도 셰프 세 분의 식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곳 중 또 가고 싶은 곳을 꼽자면 역시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넘은 봄을 꼽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 주제가 흑백 요리사인 만큼 셰프님의 다양한 요리들을 느껴보기에 가장 적절한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만간 또 재방문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주의 구석구석 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